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메디치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문학의 본령이 폭력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다룬 작품을 잇따라 쓴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자신에게 한 맹세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한글 작가대회의 특별 강연자로 나선 한강 작가. 5.18에 이어 제주 4.3까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다룬 소설을 잇따라 쓰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불면의 온달을 쓴 이후에 꾸었던 그 꿈이 뭔가 또 다른 말을 저에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 꿈으로부터 이어지는 다음 소설을 써야겠다고. 역사 속에서의 이를 그린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일이라며 자신만의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자료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순간, 그 순간들을 제가 따라서 경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소설을 썼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폭력이 있어 왔다며 어렵고 희망을 찾기 어려운 시기에 문학의 본령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본다는 말로 강연을 마쳤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폭력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합니다. 광주 출신의 한강 작가는 지난 2016년에도 소설 채식주의자로 영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부커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